네, 쌍용자동차 대령 해고 사태 이후 해고자와 가족이 자살이나 돌연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13명을 넘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자신의 임대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했습니다. 22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아픔을 되짚었습니다. 아, 화목하게 힘들어. 화목하게 힘들어. 일어나서 일어 화목하게요. 아빠가 어쩌다라고 고와요. 끝나지 않는 쌍용차의 비극. 모든 문제는 정리해고로부터 시작된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쌍용차의 부도와 정리해고는 불가피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상하이차. 2004년 상하이차는 1조 2천억 원으로 평가받던 쌍용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했다. 인수 조건으로 상하이차는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그 후로도 몇 번 투자 약속을 했지만 이 중에서 지켜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상하이차의 유일한 목적, 그것은 기술 매각이었다. 쌍용차에서는 신차를 개발하려면 통상 3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하지만 상하이차는 잘 나가는 쌍용의 신차 기술을 헐값에 가져가 버렸다. 게다가 중국 본사에서 쌍용차 전산 시스템을 통째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서 기술 도면을 마음껏 빼갔고 핵심 기술 인력 50여 명도 중국으로 데려갔다. 심지어 국고 지원을 받아서 완성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도 빼가 국정원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08년,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고 판단한 상하이차는 떠날 준비를 한다. 슬슬 눈치를 보던 상하이차는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대주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부도 신청을 낸다. 상하이차는 갚아야 할 어음이 932억 원인데 현금이 74억밖에 없어서 부도 신청을 낸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숨긴 사실이 있다. 쌍용차는 그때 상하이차로부터 받을 돈이 860억 원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행과 중국상공은행으로부터 2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중국은행들로부터 돈을 먼저 빌리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상하이차가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어음을 갚고 경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상하이차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상하이차도 자신의 먹튀 행각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거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들에겐 더 설득력 있는 철수 명분이 필요했다. 이때부터 그들은 쌍용차를 엄청난 부실 기업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부리기 시작한다. 장부상 숫자 조작 하나로 하루아침에 쌍용차는 부채 비율과 순손실이 엄청난 부실 기업이 돼버렸다. 이 마법 같은 숫자 노름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기업 회계를 담당한 안진 회계법인과 공모해서 2008년 말 느닷없이 쌍용차의 유형 자산 평가액을 대폭 낮춰버린다. 유형 자산 평가액이란 회사의 토지, 건물, 구축물, 그리고 기계 같은 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그 전까지 1조 3,825억이던 평가액을 장 부상 갑자기 8,677억으로 줄여버린 것이다. 자산 평가액을 줄이면 부채 비율과 순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회사 빚은 늘지 않았지만 장 부상 자산이 줄면서 부채 비율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장 부상 자산이 한꺼번에 5천억 원 넘게 깎이면서 순손실 역시 급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한국감정평가원에 따르면 쌍용자동차의 유형 자산평가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안진회계법인이 책정한 금액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결국 한국감정평가원이 낸 자료에 따라 계산을 다시 해보면 쌍용자동차 2008년 부채 비율은 561%가 아니라 150% 정도이고 순손실은 7천억 원이 아니라 2천억도 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회사의 부채 비율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좋은 성적이다. 한국감정평가원이 3월 10일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발표했음에도 안진회계법인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리고 3월 27일 조작된 쌍용차의 회계 자료를 최종 승인한다. 회계 장부상 간단한 숫자 조작 하나로 멀쩡했던 쌍용차는 이제 누가 봐도 구도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부실 기업으로 둔갑했다. 그 덕에 기술 빼가기와 먹튀 논란으로 욕을 먹던 상하이차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이다. 2009년 2월 6일 쌍용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중요한 결정들은 정부가 내리게 됐다. 이때 만약 주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파산 법원이 상하이차의 먹튀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된 회계 조작을 바로잡았다면 오늘과 같은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상하이차의 불법적 회계 조작을 바로잡기는커녕 그것을 오히려 정리해고의 근거로 적극 이용하였다. 또 다른 회계법인인 삼정 KPMG는 안진의 조작된 회계 자료를 그대로 인용, 회사가 이만큼 부실하니 2,646명에 달하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회사는 전제부터 잘못된 보고서에 근거해서 일사천리로 정리해고를 몰아붙였다. 노조는 나름대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마련하고 임금 삭감 50%를 전제로 근무 시간을 줄임으로써 해고가 아닌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했다. 대신 회사는 노동자들의 77일간에 걸친 점거 파업을 용역 깡패와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왜 애시당초 불필요했던 정리해고에 그토록 열을 올린 것일까? 상하이차의 불법적인 기술 빼가기.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를 방조했다. 그리고 사태가 커지자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덮고자 했다. 국민적인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쌍용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노동자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쌍용차가 부실 기업이 되었다고 몰아붙인 것이다. 그렇게 종업원의 40% 가까이를 날려버리고 조합원의 신뢰가 두터운 노조까지 제압해버리면 쌍용차를 다시 매각하는 게 쉬워진다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자기 나라 노동자를 희생시켜 결국 2011년 쌍용차를 인도의 마힌드라에 다시 헐값에 팔아버리고 만다. 돌이켜보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되었는지 명확하다. 상하이차는 원하는 기술을 헐값에 먹고 튈 수 있었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정리해고를 통해 쌍용차를 인도 마인드라에 손쉽게 매각할 수 있었다. 마인드라는 상하이차와 마찬가지로 헐값에 고급 SUV 기술을 손에 넣었을 뿐 아니라 정리해고가 깔끔히 완료된 공장을 인수받게 됐다. 그리고 대형 회계 법인들은 지금까지도 쌍용차의 단물을 계속 빨아먹고 있다. 정리해고안을 작성한 삼정 KPMG는 2010년 쌍용차 재매각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돈을 벌었고, 안지는 쌍용차의 새 주인인 마인드라의 회계 감사로 임명돼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살인 진압의 책임자는 경찰청장으로 승진하였고, 당시 파산 법원장은 대법관이 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정리해고에 맞서면 철저하게 응징당한다는 본보기를 남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거문이 속 채워넣다 정작 국부를 유출한 사건. 애꿎은 노동자들만 생활고에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우리 시민들의 힘뿐이다. 끝모르고 이어지는 쌍용차의 비극을 막아내고 정든 일토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이 몸서리 쳐지는 사실관계부터 주변에 넓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